오늘은 제가 오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이 냉국을 할 겁니다. 근데 오이 냉국 두 가지 해줄 거예요. 한 가지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새콤한 맛보다는 그냥 안 새콤한 게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거기다 밥을 많이 말아 먹는다든지 밥을 국물에 적셔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신맛보다는 식초를 넣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오이를 먼저 깎을게요. 어린이용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를 썰는데요. 오늘 오이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거든요. 큰 거 같으면 반 개 해야 될 겁니다. 마늘은 정말 조금만 넣을게요. 콩알만큼. 국간장 반 스푼만 넣을게요. 이거는 국간장이 색도 좀 내주는 거거든요. 멸치액을 반 스푼만 쓸게요. 참기름도 약간만, 국물에 너무 기름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파를 조금만 다져 넣을게요. 이거는 마리 대파지 조금 너무 가늘어서 잔파를 다져 넣은 것처럼 아주 작거든요. 지금 양념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절여 놓을게요. 조금 새콤달콤한 맛으로 나갈게요. 새콤달콤한 맛은 굳이 절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이를 다 썰었으면 대파도 조금만 종종 썰어 놓을게요. 초록색으로 이만 썰게요. 너무 많이 썰지 말고. 자, 보이시죠? 이만큼. 그리고 홍고추와 청고추도 조금만 썰을게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고추로 준비하시고요. 또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또 안 매운 고추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고추는 또 없으시면 그냥 대파만 넣고 그냥 해드세요. 여기는 어른들이 먹을 양념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자 생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종이컵 하나에 설탕 하나, 식초 하나, 간장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좋거든요. 자, 종이컵. 자, 두 개 반. 종이컵으로 두 개 반을 해볼게요. 설탕 한 스푼하고요. 매실액 한 스푼 넣을게요. 식초는 두 개만 넣을게요. 찌은 마늘 약간만 넣을게요. 여기는 이제 참기름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참치액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먹는 게 좋아요. 국간장은 한 개, 두 개. 자, 반 할게요. 종이컵 한 컵에 국간장 하나면, 종이컵 두 컵 반이니까 국간장 두 개 반 넣겠습니다. 이러면은 좀 덜 새콤달콤해요. 종이컵 하나에 설탕 하나, 식초 하나, 간장 하나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식초를 조금 덜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셔보시고 조금 더 새콤한 게 좋다 싶으면 식초를 반 개, 설탕 반 개 더 넣으세요. 자, 그러면 오이를 넣고요. 자, 대파와 홍고추 다진 것 넣겠습니다. 시원한 얼음을 조금 넣을까요? 이렇게. 자, 얼음이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분량이 들어갔거든요. 이럴 때는 드셔보시고 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을 자, 약간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 얼음이 들어가면 간이 또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도 육수를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도 얼음을 좀 넣을게요, 미리. 종이컵 1컵 분량의 얼음을 넣었거든요. 여기도 얼음이 들어가면 자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멸치 육수입니다. 자, 멸치 육수를 종이컵 3컵 정도 넣었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먹었던 습관이 들어서 그런가 이건 맛있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해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밥을 찍어 먹기도 하고요. 밥을 말아 먹기도 하고 잘 먹거든요. 여기는 식초 들어갔는데는 밥을 말면은 맛없거든요. 어른들도 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맛있습니다. 오이냉국을 만들어 봤습니다.